2015 LG U+컵 마스터스 대회 이틀째 예선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용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A조는 이미 4강 진출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뭐 승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세계 랭킹 1위답게 브롬달 선수가 조 1위로 4강에 먼저 선착을 했군요. 네. 김재근 선수가 다니엘 산체스가 좀 브롬달을 꺾어주길 기다리면서 끝까지 결과를 지켜봤습니다만 이제 브롬달이 가장 먼저 4강 진출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제 엄상필 선수에게 이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가 덜미를 잡히면서 자, 이 쿠드롱 선수도 지금 4강 진출이 쉽지만 않아 보이는데요. 룩소르 세계 월드컵 우승 또 이 메델린 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에서의 우승 월드컵에서 우승만 뭐 10차례를 경험을 한 그야말로 전 세계 이 3쿠션의 왕자를 오랫동안 또 지켜왔던 선수입니다. 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랭킹 1위로서의 대접을 네. 받던 선수인데 올 들어서 성적이 계속 좋지 않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세계 랭킹이 지금 11위로 떨어져 있는 쿠드롱 선수인데 아마 조만간 다시 또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자, 올해 이 성적이 조금 부진한데요. 최성원 선수는 이 쿠드롱 선수를 또 상대로 경기도 이제 많이 가져봤습니다. 최성원 선수도 역시 지난 세계선수권이 서울에서 우승하고 난 이후에 사실 국제무대에서 저희들이 기대만큼 성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뭐 4대 천왕도 그렇고요. 네. 가장 최성원 선수하고 이 경기가 좀 까다롭다. 만나기 싫은 상대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경기 운영에 능하고 또 끈끈한 선수로 유명합니다. 네. 2014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그리고 2012년에 이 터키 안탈리아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최성원 선수가 우승 못해본 대회가 있나요? 네, 거의 뭐 한두 번씩은 다 해봤고 네. 최성원 선수가 아지피 마스터스에서도 2011년도에 우승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계선수권과 월드컵도 우승을 했지만 우승만 한 것이 아니고 1, 2, 3위를 한 번씩 다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해볼 만한 우승은 다 해봤고 앞으로 남은 숙제는 이제 월드컵을 한 번 더 우승하고 또 세계 탑랭커로서의 자리를 좀 굳혀가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지피 이 마스터스가 사실은 뭐 그 경기 운영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만 상당한 규모의 상금을 놓고 펼쳐지는 대회였습니다. 그 대회에서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는 우승 경험이 없고 또 최성훈 선수는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네로라는 국제적인 대회에서 한 번씩은 다 우승을 경험했던 최성원 선수. 자, 오늘 이 쿠드롱을 상대로 4강 진출에 마지막 승부를 펼치겠습니다. 자, 아지피 대회가 2013년도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은 열리지 않고 있는데요. 네. 2013년도에 준우승을 쿠드롱 선수가 했습니다. 이때의 에버리지가 2.166. 상당히 높은 에버리지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렇죠. 뭐 세계선수권 대회도 여러 차례 우승을 했었고 왕쿠시전 포크라인에도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서 가장 또 특이할 점은 쿠드롱 선수가 지금 월드컵 출전 횟수. 횟수가 네. 나오는군요. 세계선수권 대회 또 출전 횟수. 네. 사실은 뭐 이렇게 세계선수권 대회나 또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다는 것 또 이제 시드를 받고 이제 꾸준히 출전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쿠드롱 선수가 세계 랭킹 11위로 현재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33번 출전해서 10번 우승했으니까 엄청난 우승 횟수인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이 기록은 UMB 월드컵만을 통산했고요. 네. 이 UMB 월드컵이 본격화되기 전에 BWA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월드컵까지 합한다면 사실 아직 그때의 기록들이 지금 기록화되어 있지 않아서 선수들의 기억을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4대 천왕을 만나서 당신 월드컵 몇 번 우승했냐 하면 브롬달 선수는 40번 가까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기록에 나와 있는 거는 뭐 10회를 조금 넘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 숨겨진 기록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선수인데 이 쿠드롱 선수 지금 올해는 좀 성적이 좀 저조하다 하더라도 영원히 세계 4대 천왕 중에 한 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선수니까요. 최성원 선수 오늘 뭐 조금 힘겨운 싸움이 될 수는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이겨서 본선 진출을 기원하는 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쿠드롱과 최성원 선수가 만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만났던 것이 올 초인데요. 네. 이 대회는 전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
세계선수권자와 세계선수권 우승자와 또 월드컵 랭킹 1위였던 쿠드롱 선수와의 만남이었어요. 네. 이벤트 경기로 열렸던 대회였는데 해마다 연초에 바로 전년도 챔피언들끼리 두 명을 초청해서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자리를 만듭니다. 근데 대회 방식이 좀 남달랐어요. 7.4선승제로 네.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트 스코어 4-1로 쿠드롱 선수가 이기면서 슈퍼컵에서는 졌던 기억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전 가장 최근 맞대결은 2014년 2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월드컵 8강전인데 당시에는 최성원 선수가 44-43 결국 뭐 승부치기까지 가서 이제 승부가 결정이 됐었는데 최성원이 이긴 적이 있습니다. 4-3 승부치기로 네. 아주 접전 끝에 이겼던 그런 그렇죠? 기록이 있고요. 또 아지피에서도 2013년도, 2012년도 계속 만났습니다만 이때도 승패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3년 아지피 마스터스에서는 쿠드롱이 50-30으로 승리를 거뒀고 2012년은 최성원 선수가 또 50-3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경기는 그야말로 붙어봐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이전 기록들은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최성원 선수의 경기력이 완성되지 않았었을 때였으니까 그때 기록을 찾아보면 몇 번 만난 적이 있지만 최성원 선수가 다 패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2008년 수원 월드컵과 2011년 비엔나 월드컵에서는 모두 이제 쿠드롱이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는 어쨌거나 두 선수의 경기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뱅킹을 통해서 일단 초구 선택권을 가진 쿠드롱이 그대로 초구 공격을 가져가는군요. 네. 자, 어제부터 상당히 테이블 컨디션이 평상시 연습했던 것보다 좀 길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에러를 겪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네. 뭐 계속 똑같은 말씀드립니다만 누가 먼저 그러한 테이블 상황을 적응을 하고 또 경기를 풀어나가느냐가 또 숙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중계 방송을 하면서 경우의 수 계산하는 게 저는 그 수학에 좀 약해서 참 이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주최 측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복잡한 상황들이 결국은 아주 팽팽하고 좋은 경기가 계속 이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우의 수가 또 복잡한 게 당구 경기에서는 승점이 같았을 경우에 평균 득점으로 승패를 가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옆 테이블에서 이 경기가 뭐 누가 이긴다면 이 경기는 누가 이기더라도 매디닝 안에 끝나야 된다라는 또 그런 복잡한 또 수식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따져보자면 상당히 지금 많이 조금 경기가 좀 더 진행돼봐야 아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자, 초반 분위기는 지금 연속 득점으로 쿠드롱 선수가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연속 득점을 기록하는 프레드릭 쿠드롱. 현재 지금 두 경기씩을 치른 가운데 에버리지는 지금 쿠드롱 선수 2위인 쿠드롱 선수가 1.605로 근소하게 최성원 선수에게 앞서고 있습니다. 최성원 선수는 1승 1무에 1.591. 네. 네, 승점에서는 지금 쿠드롱 선수보다 무승부가 하나가 더 있네요. 자, 조금 길게 빠지면서 3점 득점했네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대회 테이블이 조금 약간 밀리는 좀 길게 나오는 상황들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초구를 양보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자, 대회전을 이용한 공격이었는데 좀 길었습니다. 최성원. 자, 횡단샷이죠. 지금 득점이 안 되는군요. 비껴치기를 했을 경우에 내려가는 부분을 조금 억제시켜야 되기 때문에 회전력을 약간 빼면서 지금 횡단샷을 구사를 해봤습니다만 장점 자체도 너무 올라가면 내려가는 각도가 커지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네. 크죠. 지금 중정도의 장점을 썼습니다만 조금 더 팁이 내려갔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걸 참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옆돌리기. 이런 옆돌리기 상황에서 테이블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죠. 네. 2이닝 연속 득점 4-0으로 쿠드롱 선수가 앞서갑니다. 쿠드롱 선수와의 경기 또 이제 한국의 조재호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상대 선수들이 또 신경 써야 되는 어떤 게임 전략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워낙 다득점에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발을 묶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성원 선수가 워낙 끈끈하게 경기를 하는 스타일이지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최성원 선수는 이 쿠드렁 선수를 처음 상대하는 지금 투구전 직전 맞네요. 네.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개념은 이제 최성원 선수가 확실하게 서 있을 겁니다. 돌리기 코너 각을 이용한 플레이였는데 장 쿠션에 맞기 전에 지금 볼을 먼저 맞았습니다. 초반 다득점을 좀 묶어놓기 위해서는 공격도 공격이지만 초반에 좀 수비적인 요소를 좀 강화시켜서 상대로 하여금 계속 어려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끌어주면서 멋지게 마지막 회전력. 이게 마지막 회전력이 좀 부족했네요. 그러네요. 자, 두인이 연속 공타로 출발하고 있는 최성원 선수. 초반 기세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쿠드롱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약간 곡선을 그리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곡선이 그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네. 좀 과하게 끌렸습니다. 자, 일자코 컨트롤을 잘했고요. 좋아 보이죠? 네. 자, 일목적구의 컨트롤. 가장 뛰어난 캐럼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이제 기초가 튼튼하고 또 3쿠션뿐만 아니라 1쿠션, 프리게임, 버크라인 캐럼의 모든 전 종목 분야에서 탁월한 네. 재능을 갖고 있는 쿠드롱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아서 나오죠. 네. 아주 적절한 힘으로 전혀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지 않고 꼭 맞을 만한 힘으로 득점시키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일적구를 오른쪽으로 잘 빼놓고 힘을 낭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역회전을 주면서 리버스 공격인데요. 이런 리버스 공격조차도 힘 배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그만큼 이제 공의 운동 성질이나 운동량 뭐 이런 것들에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지금 조금 전과 같은 리버스 공격 같은 경우는 좀 강한 타격으로 밀어서 치는 것들이 이제 보통이거든요. 네. 브러스트를 이용해서 길게 네. 4연속 득점 8대 0이 됐습니다. 35점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이게 뭐 40점과 35점이 큰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또 경기 후반 가서는 이 점수 차가 굉장히 또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뭐 경기 시작 전에 뭐 예선을 35점으로 한다 했을 때 좀 일부 선수들이 너무 점수가 좀 작은 거 아니냐라는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뭐 어차피 다 같은 룰을 통해서 경기가 진행이 되고 또 30점이 됐든 40점이 됐든 선수들이 처음부터 느끼는 부담감은 조금 경기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면에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경기 점수가 작을수록 초반부터 좀 수비 싸움이 치열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요. 자,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공도 마이너스 회전을 줬어요. 오른쪽 회전을 주고 약간 끌어서 리버스 공격이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3이닝에 벌써 지금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10대 0으로 쿠드롱 선수가 앞서갑니다. 6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프레드릭 쿠드롱. 자, 더블 쿠션을 이용한 뱅크샷인데요. 아래쪽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서 네. 마이너스 회전으로 네. 아주 손쉽게 득점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네. 사실 쉬워 보이지만 쿠드롱 선수가 쳤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 거고 저걸 따라하려면 쉽지 않은 그런 공이죠.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힘의 분배가 아주 탁월합니다. 예. 네. 자, 득점이 됐어요. 8연속 득점. 자, 점수 차이가 너무 벌어지는데요. 그러네요.
이게 좀 쿠드롱 선수가 초반에 이렇게 앞서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쿠드롱 페이스의 최성원 선수가 좀 뭐 소위 말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쿠드롱 선수의 다득점 능력. 뭐 지금 먼저 전 경기까지는 8점이 최고의 하이런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어제 오늘 경기 통틀어서 최고의 하이런이 지금 자, 9점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연속 득점. 전날 좀 단단히 벼르고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전날 엄상필 선수에게 패하면서 이 4대 천왕의 쿠드롱 선수 체면이 좀 구겨졌거든요. 네, 그렇죠. 쿠드롱 선수의 공식적인 세계 기록 하이런 기록은 28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세계 신기록인데 4명의 선수가 공동 기록을 갖고 있고요. 최성원 선수는 26점이죠. 작년 춘천 레저 경기 대회 전국 대회에서 26점을 쳤던 기록이 있습니다. 14대 0이 됐어요. 10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프레드릭 쿠드롱. 이공도 직접 쓰리그션을 아주 손쉽게 득점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네. 상당히 일목적구의 컨트롤이 쉽지 않았던 공인데요. 멋지게 성공을 시켰네요. 빨간불을 일적으로 선택을 해서 네, 대회전, 대회전 자연스러운 각도로 자, 조금 긴 각도인데요. 돌아 나오면서도 짧지 않을까요? 아, 네. 네. 짧네요. 자, 10점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렇습니다. 14대 0. 35점 경기에서 14점을 지금 3이닝 만에 기록했다는 것은 초반 거의 지금 목적했던 스코어의 한 절반 정도는 간 것 같아요. 네. 최성훈 선수가 좀 부담스럽겠습니다. 자, 지금 포지션은 어떤가요? 자, 쉽지 않은 포지션인데요. 더블 쿠션을 시도를 하나요? 회전이 좀 많이 들어갔죠? 장단으로 이어지는 더블 쿠션인데요. 아, 강하게 자, 횡단샷으로 연결을 시키는군요. 네, 득점 됐습니다. 네, 첫 좋습니다. 득점. 자, 더블 쿠션을 쳤을 경우에는 투 쿠션부터 내려가는 각도를 조금 읽어내야 되는데 그 각도가 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 직접 좀 강한 힘으로 횡단샷. 아, 멋지게 성공시켰어요. 14대 1. 자, 하얀 공 위치가 좀 좋지 않아요. 대회전을 쳐야 되는 그런 각도인데 아, 완뱅크인가요? 아, 대회전이죠. 회전을 좀 뺀 상태로 대회전을 직접 공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네. 마이너스 회전 들어갔기 때문에 길게 뻗어나가죠. 자, 힘이 내려오나요? 힘은 괜찮아 보이죠? 네, 득점이 됐습니다. 됩니다. 네. 아, 지금 쉽지 않았는데. 정상적인 회전으로는 짧게 쳐야 될 수 있었던 공인데 네. 아무리 짧다 하더라도 이목적구인 하얀 공의 위치가 단쿠션에서 조금 한 포인트 이상 빠져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약간 마이너스 회전을 주면서 길게 봤던 공. 마이너스 회전을 주면 아무래도 공이 역으로 회전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으로 좀 힘이 좀 뺏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가서 맞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얇은 두께로 뒤로 돌려치는 공. 네. 최성훈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쿠드롱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 뭐 지금 엄상필 선수와 이충복 선수의 경기 결과 상관없이 4강 진출이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죠. 자력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네. 만약에 이 경기를 패하게 된다면 자, 그러면 이제 1승 1무 1패. 네, 엄상필 선수가 만약에 이충복 선수를 이긴다고 가정했을 때 2승이 동률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에버러지로 쿠드롱과 예, 엄상필 선수의 경기력을 따져봐야 되는데 현재까지의 네. 평균 득점은 쿠드롱 선수가 0.3점 정도 앞서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장쿠션부터 맞아야 되는 공이 단쿠션 맞으면서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목 족구가 좀 가까워서 좀 부담을 느꼈나요? 얇은 두께를 선택하는 대신에 회전을 좀 많이 넣어서 길게 뽑아냈던 공인데요. 자,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네. 자, 회전을 좀 많이 주고 아주 깊숙이 넣었던 공인데요. 거의 키스가 날 듯하면서 내 공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키스 피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횡단샷. 자, 쿠드롱 선수의 공격력을 말릴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초반 출발이 너무 좋아요. 네. 좋았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의 쿠드롱 선수가 최성훈 선수를 상대하는 것 같습니다. 16대 3이 됐어요. 왼쪽 회전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자, 끌어주는 공. 여기서 회전력. 네. 자, 이거 힘이 좀 맞으면 들어가죠. 네. 아, 지금 저렇게 이제 회전량이 많을 때 사실은 또 힘이 부족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부전을 맞으면 또 추진력이 더 생기죠. 네. 네. 자, 두꺼운 두께를 이용해서 눌러놨기 때문에 내 공의 속도는 좀 그렇죠? 느렸지만 회전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득점되는 모습. 자, 이걸 밀어서 해결을 하네요. 자, 회전 또 충분합니다. 자, 이거는 아주 멋진데요. 네. 네. 아, 이거 쿠드롱 선수가 18대 3으로 앞서갑니다. 이런 결과를, 이런 경기를 또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었는데요. 자,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의 공 치는 모습을 보면, 자, 치고 나서 득점되는 모습을 보면, 아, 끄떡끄떡 자기도 모르게 수긍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한 수 배우는 거죠. 네, 득점 얇은 두께로. 네. 아, 19대 3. 최성훈 선수도 좀 당황스럽게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점수가 많이 벌어진 가운데 이제 브레이크 타임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4이닝 만에 전반전이 끝나는 상황인데요. 이번 대회는 그 대회 첫날 강동궁 선수와 조재호 선수의 경기가 이제 12이닝 만에 승부가 났었잖아요. 네. 자, 오늘 지금 뭐 쿠드롱 선수가 그 기록에 도전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자, 길게 뽑아주면서 네, 최대한 탄력을 주고 끝까지 집어넣어서 길게 뽑아내는 공. 20대 3, 6연속 득점. 자, 이번 공은 좀 쉽지 않아요. 자,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길게 치는 공이 가능할 듯한데 자세가 나오질 않는 쉽지 않은 공입니다. 네. 자, 그래도 그 공밖에는 없어요. 회전을 오른쪽 회전을 많이 주고 얇은 두께로 치겠죠? 자, 그렇죠. 이 공도 오, 들어가네요. 되네요. 자, 지금 멋진 공을 자유자재로 쳐내고 있어요. 네. 자, 손을 바꿔서 아, 지금 오른손으로 그대로 이제 플레이를 네, 가져갔는데 그렇습니다. 자세가 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상황이었는데요. 자, 저런 공을 치는 요령은 쓰리 쿠션을 노려보면 안 되고요. 정확한 원 쿠션 지점을 노리고서 아, 투 쿠션째 지점을 노리고서 거기에 떨어뜨린다라는 생각으로만 가볍게 쳐주는 거죠. 자, 완 뱅크. 이것도 성공이 되나요? 아, 좀 많이 끌렸어요. 네. 7연속 득점. 지금 두 이닝에 17점. 자, 대단합니다. 4이닝에 21점이면요. 그렇습니다. 평균 득점이 5점이 넘는. 네, 2015 LGU 플러스 3쿠션 마스터스. 자, 오늘 쿠드롱 선수 최성훈 선수의 B조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21대 3으로 쿠드롱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2015 LGU 플러스컵 3쿠션 마스터스 B조의 쿠드롱 선수와 최성훈 선수의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에 쿠드롱 선수의 기세가 워낙 좋아서 점수차가 21대 3 상당히 크게 벌어진 가운데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습니다. 전반 주요 장면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거의 손이 풀려서 네. 계속 연속 득점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이런
양궁도 밀어치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결하는 모습. 이 샷도 정말 멋졌죠. 네. 자, 횡단샷 성공하는 장면. 오늘 뭐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지금도 밀어치는 건데요. 네. 전혀 흔들림 없이 계속 공격을 이어나가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그렇습니다. 어제의 모습은 싹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엄상필 선수가 쿠드롱 선수를 좀 깨운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우리 최성훈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 엄청난 집중력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경기 전략을 어떻게 좀 가져가면 될까요? 점수가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네, 어차피 이제 초반에 묶어놓는 전략은 지금 이제 실패를 했는데요. 네. 지금부터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35점까지는 아직 끝나질 않은 상황이니까 마지막 1점 남을 때까지 최대한 우리 그런 얘기하죠. 물어뜯는다는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네. 최성환 선수의 주특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얼만큼 발휘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더블 쿠션도 가능하고 조금 자신이 없을 때는 강한 힘으로 좀 횡단샷도 가능한데요. 네. 지금 다른 쪽 테이블은 이충복 선수가 엄상필 선수에게 앞서가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강한 힘으로 횡단샷. 네, 좋아요. 자, 아래쪽으로. 뒤쪽에. 네, 네 맞았죠? 맞았습니다. 네. 자, 아래에 공간이 있었나 봐요. 그래요. 네. 21-4. 최성훈 선수는 이제 쿠드롱 선수와 비겼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다른 테이블에 이충복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최성훈 선수가 그 1승 2무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유리해지는 거죠. 자, 최대한 비길 수만 있어도 네. 또 마지막 아주 작은 희망은 남아 있거든요. 아, 키스가 납니다. 상당히 키스가 많은 유형의 공인데요. 얇은 두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공 배치였기 때문에 상당히 키스를 빼는데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비껴치기를 직접 보는 공입니다. 네, 자, 코너 쪽으로 내려오죠. 아, 좀 짧았어요. 네. 짧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지금 쿠드롱 선수가 공타 이닝이 나왔어요. 자, 지금 공 같은 경우에는 좀 세게 쳤잖아요. 네. 세게 친 이유가 맞지 않으면 저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랬을 경우에 수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보통 맞힐 수 있는 거의 완벽하게 맞아 있는 공 같은 경우는 힘 조절을 아주 잘합니다. 이목 쪽으로 가서 딱 맞고 적당히 그 부분에 쓸 수 있는 만큼의 힘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같이 좀 세게 치는 경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건 또 키스가 났는데요. 자, 일목적구의 두께 공략에 실패한 최성훈 선수고요. 두 선수가 나란히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꺼운 두께를 끌면서 키스를 빼냈고요. 오, 저기에 틈이 있네요. 그러네요. 자, 두 이닝 연속 공타 이닝이 나옵니다. 지금 5분간 휴식이 쿠드롱 선수에게는 글쎄요, 오히려 좀 좋았던 흐름을 끊는 건가요? 자, 저 정도의 팀이면 저기로 빠지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치게 되거든요.
절묘하게 빠졌습니다. 저게 바로 또 당구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런 걸 그냥 아, 운이 나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자, 반면에 이 쿠드롱 선수의 불운을 또 최성훈 선수는 기회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자, 저 정도의 팀이면 사실 반사각이 좀 큰 경우에는 빠져나갈 수 있는 각도 확률도 좀 많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회전이 아주 많이 실려서 나가는 공이었기 때문에 빠지기도 네. 쉽지 않았던 그런 각도였는데 아슬아슬하게 득점이 되는군요. 네,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자 21대 5 얇게 맞으면서 내공이 좀 내려갔습니다만 그래도 7공은 있네요. 하얀 공은 일목적으로 빗겨치는 공이 2-3에서 코너 쪽을 공략만 제대로 해준다면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공입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자, 이 우리 국내 당구 팬들에게 정말 짜릿함을 선사했던 최성훈 선수. 자, 그 이후에 세계 랭킹 1위까지 그렇죠. 잠깐이지만 왕좌의 자리를 맛봤던 최성훈 선수인데요. 자, 이목 쪽고 붙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득점이 되는 네. 거. 네. 2연속 득점. 뭔가 한번 물꼬를 트는 좀 빅 이닝을 스스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득점이 되고 나면 다음 공이 좀 쉽게 풀려줘야 되는데 아 지금 뭐 갈수록 태산이네요. 그러네요. 다음 공 역시도 쉽지 않은 그런 대열을 보이고 있어요. 자, 하얀 공을 노려보고 있는데요. 하얀 공을 빗겨치기를 하는 선택을 하고 있네요. 아, 힘 조절을 하겠죠. 자, 진행은 좋아 보이는데요. 아, 마지막 회전이 많이 들어갔군요. 그러네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 포지션이면은 조금 까다롭게 수비를 한 건가요? 자. 맞지 않아도 그 부분에 공을 갖다 놓기 위해서 힘 조절을 좀 했는데요. 어느 정도 수비는 된 것 같습니다. 아. 자, 뱅크샷이 가능한 그런 위치가 돼버렸네요. 수비를 한다고 갖다 놨지만 저렇게 비교적 쉬운 포지션이 또 돼버렸어요. 자, 지금도 정확하게 득점이 네. 되는군요. 네, 참... 기계를 시켜도 뭐 쿠드롱은 이렇게 그 세계 정상권인 선수들만큼 정확하게 못할 것 같아요. 우리 흔히 뭐 이제 당구 머신이라고들 얘기를 네. 하죠. 자, 네. 뭐 자유자재입니다. 이목 좁고 자 공 하나보다 약간 작은 정도의 크기로 떠 있는 공인데도요. 전혀 부담 없이 정확한 지점에 떨구면서 쓰리쿠션 성공시키는 모습. 2연속 득점 23대 6. 자, 뒤로 돌려치기 짧게 치는 공. 네. 네. 3점. 자,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한국 선수들이 기량이 많이 상승되고 이제는 되게 탑 클래스를 넘볼 때가 됐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런 경기를 지켜보면 아직은 조금 부족하구나 하는 느낌들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네. 뭐 객관적인 전력들을 살펴보더라도 이미 4대 천왕들은 월드컵을 15회 이상씩 우승하고 세계선수권들도 몇 번씩 우승했던 선수들인데요. 자, 우리나라의 탑 랭커 선수들은 이제 겨우 한 번씩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조금 더 과연 저런 세계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더 필요할까를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또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끝난 이 브룸달과 뭐 다니엘 산체스의 경기도 산체스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모습은 아 역시 이 선수가 왜 이렇게 찬사를 받는지를 또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길게 뽑아내면서 포션으로. 네. 5연속 득점을 기록하면서 26대 6, 20점 차입니다. 이게
솔직히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 뒤집을 수 있을까요?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자, 뭐 역대 기록들을 살펴봐도 20점 이상 차이, 30점까지 점수 차이가 난 것도 뒤집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바로 이런 4대 천왕들도 그렇게 뒤집혀서 진 적이 있거든요. 뭐 점수가 지금 35점 경기니까 아직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1점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자, 지금 리버스를 이용한 뱅크샷. 뭐 큐컷이 완전히 살아있네요. 그렇습니다. 27대 6이 됐습니다. 지금 21점 차. 27대 6으로 쿠드롱 선수 크게 앞서고 있고 지금 테이블 주변 관중들은 쥐죽은 듯 조용합니다. 자, 아주 가볍게 쳐놓으면서 3쿠션 직접 봤는데요. 이 공이 좀 길었어요. 네, 네, 살짝 지나갔어요. 두 선수의 뭐 과거 맞대결에서 아주 팽팽한 경기를 계속 보여왔는데 지금 이 조별리그 비주 마지막 경기 4강 진출 결정을 짓는 경기인데 지금 크게 앞서고 있는 쿠드롱 선수입니다. 사상 초유의 우승 상금을 놓고 벌이는 대회이니만큼 4대 천왕들 사실 이 마지막 이 한 경기에 또 본선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면 네. 본인의 전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마지막 힘을 쏟을 게 뻔하거든요. 아, 이게 맞지 않았네요. 네. 지금 쿠드롱 선수가 최성훈 선수를 상대로 본인의 득점을 가져가면서 또 최성훈 선수에게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포지션을 계속 선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되돌려치기를 역회전을 살짝 주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자, 너무 돌아 나올 걸 예상을 해서 회전을 좀 뺀 상태로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네. 길게 빠졌네요. 자, 지금 포지션은 또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죠. 네, 너무 쉬운 공의 배치가 이어졌어요. 네, 옆돌리기로 가볍게 득점하면서 28대 6. 아래쪽으로 잡아당기죠. 회전을 조금 준 상태로 아주 얇은 두께로 횡단으로 네. 잡아당기는 공인데요. 아, 이거 뭡니까? 횡까지. 네. 자, 결정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쐐기를 네. 받는 듯한 행운까지도 따라주네요. 아, 네. 이거 뭐 조금 덜 끌렸었거든요. 네. 더욱더 쉽게 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하늘도 오늘은 뭐 쿠드롱의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렇게 되면 최성훈 선수가 일단 좀 마음을 비워놔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흔히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상대방의 경기력에 흔들리지 말고 본인의 것을 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이 정도 되면 신이 아닌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죠. 아우 지켜보는 우리 그 관중들이 좀 표정이 아무래도 이제 이 국가대표 최성훈 선수를 응원할 수밖에 없을 텐데 씁쓸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해도 너무한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텐데 예전에 90년대 중반에 이런 세계 랭커, 탑 랭커들이 한국을 방문을 하면서 인비테이션 경기를 좀 자주 했었습니다. 네. 그때 솔직하게 제가 느낀 심정은 내가 왜 당구를 치고 있지 그런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그 당시에 기량차가 많이 나서 그런 거죠? 어느 정도 잘 치면 야 나도 저렇게 잘 치고 싶다 저 공은 어떻게 치는 거지? 라는 네. 그런 것을 이제 좀 눈여겨볼 텐데 이건 그 정도의 상상 이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까지는 못 치겠다 내가 왜 당구를 치고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났던 기억이 납니다. 죽었다 깨어나 또는 아니겠죠. 네. 네. 뭐 지금 그런 찬사가 아까울 정도로 쿠드롱 선수 네. 너무 잘 치고 있습니다. 자, 쿠드롱 선수 4연속 득점 지금도 자, 내려가죠. 힘 조절을 보십시오. 네.
완전히 본인의 기량을 100% 발휘하고 있는 쿠드롱 선수인데요. 4832. 에버리지가 지금 4점이죠? 네. 이거는 뭐 최성훈 선수가 어떻게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이제 쿠드롱 선수가 압도적인 경기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번엔 득점이 되죠. 네, 짧게. 분위기가 지금 거의 뭐 여기서 끝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요. 자, 이제 나머지 2점만을 남겨놨는데요. 완벽한 승리를 네. 가지고 가고 있는 쿠드롱 선수입니다. 자,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만 지금 쿠드롱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거의 기울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연속 득점. 네, 얇은 두께의 옆돌리기인데요. 네. 일적구 컨트롤이 이제 관건인데 일적구가 방해가 안 되죠. 네. 득점이 됩니다. 이목적구 쪽까지 굴러가지 않는 그런 아주 얇은 두께로 힘 조절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한 점 남았습니다. 7연속 득점. 아우. 8이닝에 35점. 나머지 1점까지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네 되돌려 치는 공. 득점 됐죠. 네. 35-6. 자, 대단합니다. 네. 8점을 몰아치면서 35점. 최성 선수가 쿠드롱 선수를 보고 고개를 끄덕거렸는데 어떤 뜻으로 해서 그래야 될까요? 자, 뭐 넌 역시 잘 쳐 이런 모습이겠죠. 자, 이 경기 기록을 보니까 지금 최성훈 선수는 29점을 쳐야 됩니다. 29점을 치려면 세계 기록을 깨야 되는데 언뜻 바로 지난주에 네. 열렸던 대한체육회장대에서 김행직 선수가 6이닝에 40점을 쳤던 기록이 있어요. 지금 이제 한 이닝에 남은 네. 점수를 다 쳐야 되는 거잖아요. 언뜻 그 경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저희들이 또 모르죠. 이게 또 역사적인 세계 기록이 깨지는 경기를 중계하게 될지 네. 일단 좀 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선수가... 따라가는지 자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돌려치기 길게 선택을 했는데요. 네 복션으로 들어갑니다. 득점됐어요. 네. 자 뒤로 돌려치기를 강하게 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선택을 했을 경우는 좀 너무 강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 강한 힘보다는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는 약한 힘으로 치더라도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요. 득점되고 난 이후에 관중들이 좀 박수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네. 오히려 이럴 때는요. 자 두꺼운 자. 두께를 치면서 네. 내공이 뒤따라 나오죠. 좀 짧아지는데요. 득점이 되질 않네요. 아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에버리지에서 그 뭐 이충복이나 엄상필을 앞서고 있는 쿠드롱 선수 쿠드롱 선수가 이제 2승 1패가 되면서 승점 4점. 4점이죠. 예. 네. 에버리지에서도 지금 이렇게 일찍 끝내버리면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에버리지가 4.37오네요. 이런 10점을 자, 기록을 하면서 네 지금 옆 테이블 경기 결과 상관없이 쿠드롱 선수가 4강 진출을 결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번 대회 지금 프레드릭 쿠드롱 2015 LG 플러스컵 3쿠션 마스터스 어제부터 이제 예선전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데 에버리지 기록을 새롭게 세웠죠? 네. 8이닝이면 이 대회에 또 이제 베스트 게임 상이 따로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 경기가 끝났을 때 1.605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 경기 통산 합쳐서 계산을 해보니까 2.086이 나왔어요. 네. 네. 자, 역시 본인의 경기, 본인의 에버리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35-8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가 4.37호의 에버리지를 기록하면서 4강 진출을 결정 지었습니다.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의
4강 진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 LG 플러스컵 3쿠션 마스터스 2조 경기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에 김용철의 설련, 저는 캐스터 박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연속 득점을 기록하는 프레드릭 쿠드롱. 현재 지금 두 경기씩을 치른 가운데 에버리지는 지금 쿠드롱 선수, 2위인 쿠드롱 선수가 1.605로 근소하게 최성원 선수에게 앞서고 있습니다. 최성원 선수는 1승 1무에 1.591. 네. 네, 승점에서는 지금 쿠드롱 선수보다 무승부가 하나가 더 있네요. 자, 조금 길게 빠지면서 3점 득점했네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대회 테이블이 조금 약간 밀리는, 좀 길게 나오는 상황들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초구를 양보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자, 대회전을 이용한 공격이었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최성원. 자, 횡단샷이죠? 아, 지금. 아, 득점이 안 되는군요. 비껴치기를 했을 경우에 내려가는 부분을 조금 억제시켜야 되기 때문에 회전력을 약간 빼면서 지금 횡단샷을 구사를 해봤습니다만 장점 자체도 너무 올라가면 내려가는 각도가 커지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크죠. 지금 중정도의 장점을 썼습니다만 조금 더 팁이 내려갔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걸 참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옆돌리기. 이런 역돌리기 상황에서 테이블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죠. 네. 2이닝 연속 득점 4-0으로 쿠드롱 선수가 앞서갑니다. 쿠드롱 선수와의 경기, 또 이제 한국의 조재호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상대 선수들이 또 신경 써야 되는 어떤 게임 전략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워낙 다득점에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발을 묶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성원 선수가 워낙 끈끈하게 경기를 하는 스타일이지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최성원 선수는 이 쿠드롱 선수를 처음 상대하는 지금 투피전 직전 맞네요. 네.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개념은 이제 최성원 선수가 확실하게 서 있을 겁니다. 옆돌리기 코너 각을 이용한 플레이였는데 장 쿠션에 맞기 전에 지금 볼을 먼저 맞았습니다. 초반 다득점을 좀 묶어놓기 위해서는 공격도 공격이지만 초반에 좀 수비적인 요소를 좀 강화시켜서 상대로 하여금 계속 어려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끌어주면서 멋지게 마지막 회전력. 이게 마지막 회전력이 좀 부족했네요. 그러네요. 자, 두 이닝 연속 공타로 출발하고 있는 최성원 선수. 초반 기세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쿠드롱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자, 약간 곡선을 그리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곡선이 그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네. 좀 과하게 끌렸습니다. 자, 일자구 컨트롤을 잘했고요. 좋아 보이죠? 네. 자, 일목적구의 컨트롤. 가장 뛰어난 캐럼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이제 기초가 튼튼하고 또 3쿠션뿐만 아니라 1쿠션, 프리게임, 버크라인 캐럼의 모든 전 종목 분야에서 탁월한 네. 재능을 갖고 있는 쿠드롱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아서 나오죠. 네. 적절한 힘으로 전혀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지 않고 꼭 맞을 만한 힘으로 득점시키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일적구를 오른쪽으로 잘 빼놓고 힘을 낭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역회전을 주면서 리버스 공격인데요. 이런 리버스 공격조차도 힘 배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그만큼 이제 공의 운동 성질이나 운동량 뭐 이런 것들에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지금 조금 전과 같은 리버스 공격 같은 경우는 좀 강한 타격으로 밀어서 치는 것들이 이제 보통이거든요. 네. 자, 브러스트를 이용해서 길게. 네. 4연속 득점. 8대 0이 됐습니다. 35점 단판 승부기 때문에 이게 뭐 40점과 35점이 큰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또 경기 후반 가서는 이 점수 차가 굉장히 또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뭐 경기 시작 전에 뭐 예선을 35점으로 한다 했을 때 좀 일부 선수들이 아, 너무 점수가 좀 작은 거 아니냐라는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뭐 어차피 다 같은 룰을 통해서 경기가 진행이 되고 또 30점이 됐든 40점이 됐든 선수들이 처음부터 느끼는 부담감은 조금 경기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면에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경기 점수가 작을수록 초반부터 좀 수비 싸움이 치열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요. 자,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공도 마이너스 회전을 줬어요. 오른쪽 회전을 주고 약간 끌어서 리버스 공격이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3이닝에 벌써 지금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10대 0으로 쿠드롱 선수가 앞서갑니다. 6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프레드릭 쿠드롱. 자, 더블 쿠션을 이용한 뱅크샷인데요. 아래쪽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서 네. 마이너스 회전으로 네. 아주 손쉽게 득점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네. 사실 쉬워 보이지만 쿠드롱 선수가 쳤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 거고 저 공을 따라하려면 쉽지 않은 그런 공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힘의 분배가 아주 탁월합니다. 예. 네. 자. 8점. 득점이 됐어요. 8연속 득점. 자, 점수 차이가 너무 벌어지는데요. 그러네요. 이게 좀 쿠드롱 선수가 초반에 이렇게 앞서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쿠드롱 페이스의 최성원 선수가 좀 뭐 소위 말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쿠드롱 선수의 다득점 능력. 뭐 지금 먼저 전 경기까지는 8점이 최고의 하이런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어제 오늘 경기 통틀어서 최고의 하이런이 지금 자, 9점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연속 득점. 전날 좀 단단히 벼르고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전날 엄상필 선수에게 패하면서 이 4대 천왕의 쿠드롱 선수 체면이 좀 구겨졌거든요. 네, 그렇죠. 쿠드롱 선수의 공식적인 세계 기록 하이런 기록은 28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 진행은 좋아 보이는데요. 아, 마지막 회전이 많이 들어갔군요. 그러네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 포지션이면은 조금 까다롭게 수비를 한 건가요? 자, 맞지 않아도 그 부분에 공을 갖다 놓기 위해서 심조절을 좀 했는데요. 어느 정도 수비는 된 것 같습니다. 자, 뱅크샷이 가능한 그런 위치가 돼버렸네요. 수비를 한다고 갖다 놨지만 저렇게 비교적 쉬운 포지션이 또 돼버렸어요. 자, 지금도 정확하게 득점이 네. 되는군요. 네, 참. 기계를 시켜도 뭐 쿠드롱은 이렇게 그 세계 정상권 있는 선수들만큼 정확하게 못할 것 같아요. 우리 흔히 뭐 이제 당구 머신이라고들 얘기를 네. 하죠. 네. 자, 뭐 자유자재입니다. 이목 좁고 자, 공 하나보다 약간 작은 정도의 크기로 떠 있는 공인데도요. 전혀 부담 없이 정확한 지점에 떨구면서 쓰리쿠션 성공시키는 모습. 2연속 득점 23대 6. 들어돌려치기 짧게 치는 공. 네. 네. 3점. 자,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한국 선수들이 기량이 많이 상승되고 이제는
세계 탑 클래스를 넘볼 때가 됐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런 경기를 지켜보면 아직은 조금 부족하구나 하는 느낌들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네. 뭐 객관적인 전력들을 살펴보더라도 이미 4대 천왕들은 월드컵을 15회 이상씩 우승하고 세계선수권들도 몇 번씩 우승했던 선수들인데요. 자, 우리나라의 탑 랭커 선수들은 이제 겨우 한 번씩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조금 더 과연 저런 세계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더 필요할까를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또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끝난 이 부름달과 뭐 다니엘 산체스의 경기도 산체스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모습은 역시 이 선수가 왜 이렇게 찬사를 받는지를 또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길게 뽑아내면서 포지션으로. 네. 자, 5연속 득점을 기록하면서 26대 6, 20점 차입니다. 이게 솔직히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 뒤집을 수 있을까요?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자, 뭐 역대 기록들을 살펴봐도 20점 이상 차이, 30점까지 점수 차이가 난 것도 뒤집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바로 이런 4대 천왕들도 그렇게 뒤집혀서 진 적이 있거든요. 뭐 점수가 지금 35점 경기니까 아직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1점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자, 지금 리버스를 이용한 뱅크샷. 뭐 큐컷이 완전히 살아있네요. 그렇습니다. 27대 6이 됐습니다. 지금 21점 차. 27대 6으로 쿠드롱 선수가 크게 앞서고 있고 지금 테이블 주변 관중들은 귀죽은 듯 조용합니다. 자, 아주 가볍게 쳐놓으면서 3쿠션 직접 봤는데요. 이 공이 좀 길었어요. 네, 네, 살짝 지나갔어요. 두 선수의 뭐 과거 맞대결에서 아주 팽팽한 경기를 계속 보여왔는데 지금 이 조별리그 비주 마지막 경기 4강 진출 결정을 짓는 경기인데 지금 크게 앞서고 있는 쿠드롱 선수입니다. 사상 초유의 우승 상금을 놓고 벌이는 대회이니만큼 4대 천왕들 사실 이 마지막 이 한 경기에 또 본선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면 네. 본인의 전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마지막 힘을 쏟을 게 뻔하거든요. 이게 맞지 않았네요. 네. 지금 쿠드롱 선수가 최성훈 선수를 상대로 본인의 득점을 가져가면서 또 최성훈 선수에게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포지션을 계속 선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되돌려치기를 역회전을 살짝 주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너무 돌아 나올 걸 예상을 해서 회전을 좀 뺀 상태로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네. 길게 빠졌네요. 자, 지금 포지션은 또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죠. 네, 너무 쉬운 공의 배치가 이어졌어요. 네, 옆돌리기로 가볍게 득점하면서 28대 6. 아래쪽으로 잡아당기죠. 회전을 조금 준 상태로 아주 얇은 두께로 횡단으로 네. 잡아당기는 공인데요. 이거 뭡니까? 행운까지. 네. 자, 결정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곧 쐐기를 받는 듯한 행운까지도 따라주네요. 네. 이거 뭐 조금 덜 끌렸었거든요. 네. 더욱더 쉽게 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하늘도 오늘은 뭐 쿠드롱의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렇게 되면 최성훈 선수가 일단 좀 마음을 비워놔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흔히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상대방의 경기력에 흔들리지 말고 본인의 것을 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이 정도 되면 신이 아닌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죠. 지켜보는 우리 그 관중들이 좀 표정이 아무래도 이제 이
국가대표 최성훈 선수를 응원할 수밖에 없을 텐데 씁쓸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해도 넘어간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텐데 예전에 90년대 중반에 이런 세계 랭커, 탑 랭커들이 한국을 방문을 하면서 인비테이션 경기를 좀 자주 했었습니다. 네. 그때 솔직하게 제가 느낀 심정은 내가 왜 당구를 치고 있지 그런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기량차가 많이 나서 그런 거죠? 어느 정도 잘 치면 야 나도 저렇게 잘 치고 싶다. 저 공은 어떻게 치는 거지라는 네. 그런 것을 이제 좀 눈여겨 볼 텐데 이건 그 정도의 상상 이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까지는 못 치겠다. 내가 왜 당구를 치고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났던 기억이 납니다. 죽었다 깨어나 또는 아니겠죠. 네. 네. 뭐 지금 그런 찬사가 아까울 정도로 구동 선수 네. 너무 잘 치고 있습니다. 자, 구동 선수 4연수 득점 지금도 자, 내려가죠. 힘 조절을 보십시오. 네. 완전히 본인의 기량을 100% 발휘하고 있는 구동 선수인데요. 좀 많이 끌렸어요. 네. 7연속 득점. 지금 두 이닝에 17점. 자. 대단합니다. 4이닝에 21점이면요. 그렇습니다. 평균 득점이 5점이 넘는. 네, 2015 LG 플러스 3쿠션 마스터스. 자, 오늘 푸드롱 선수와 최성원 선수의 B조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21-3으로 푸드롱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2015 LG 플러스컵 3쿠션 마스터스 B조의 쿠드롱 선수와 최성호 선수의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에 쿠드롱 선수의 기세가 워낙 좋아서 점수차가 21-3 상당히 크게 벌어진 가운데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습니다. 전반 주요 장면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거의 손이 풀려서 네. 계속 연속 득점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영광도 밀어치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두 정말 멋졌죠. 네. 자, 펜다샷 성공하는 장면. 오늘 뭐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지금도 밀어치는 건데요. 네. 전혀 흔들림 없이 계속 공격을 이어나가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그렇습니다. 어제의 모습은 싹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엄상필 선수가 쿠드롱 선수를 좀 깨운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우리 최성훈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 엄청난 집중력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경기 전략을 어떻게 좀 가져가면 될까요? 점차가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네, 어차피 이제 초반에 묶어놓는 전략은 지금 이제 실패를 했는데요. 네. 지금부터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35점까지는 아직 끝나질 않은 상황이니까 마지막 1점 남을 때까지 최대한 우리 그런 얘기하죠. 물어뜯는다는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네. 최성원 선수의 주특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얼만큼 발휘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더블 쿠션도 가능하고 조금 자신이 없을 때는 강한 힘으로 좀 횡단샷도 가능한데요. 네. 지금 다른 쪽 테이블은 이충복 선수가 엄상필 선수에게 앞서가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강한 힘으로 횡단샷. 네, 좋아요. 자, 아래쪽으로. 뒤쪽에. 네, 네 맞았죠. 맞습니다. 네. 자, 아래에 공간이 있었나 봐요. 그래요. 네. 21-4. 최성훈 선수는 이제 쿠드롱 선수와 비겼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다른 테이블에 이충복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최성훈 선수가 그 1승 2무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유리해지는 거죠. 자, 최대한 비길 수만 있어도 네. 또 마지막 아주 작은 희망은 남아 있거든요. 아, 키스가 납니다.
상당히 키스가 많은 유형의 공인데요. 얇은 두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공 배치였기 때문에 상당히 키스를 빼는데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비켜치기를 직접 보는 공입니다. 네, 자, 코너 쪽으로 내려오죠. 아, 좀 짧았어요. 네. 짧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지금 쿠드롱 선수가 공타 이닝이 나왔어요. 자, 지금 공 같은 경우에는 좀 세게 쳤잖아요. 네. 세게 친 이유가 맞지 않으면 저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랬을 경우에 수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보통 맞힐 수 있는 거의 완벽하게 맞아 있는 공 같은 경우는 힘 조절을 아주 잘합니다. 이목적구 가서 딱 맞고 적당히 그 부분에 쓸 수 있는 만큼의 힘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같이 좀 세게 치는 경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아, 자, 이건 또 키스가 났는데요. 자, 일목적구의 두께 공략에 실패한 최성호 선수고요. 두 선수가 나란히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두꺼운 두께를 굴면서 키스를 빼냈고요. 오, 저기에 틈이 있네요. 그러네요. 자, 두 이닝 연속 공타 이닝이 나옵니다. 지금 5분간 휴식이 쿠드롱 선수에게는 글쎄요, 오히려 좀 좋았던 흐름을 끊는 건가요? 자, 저 정도의 팀이면 저기로 빠지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치게 되거든요. 절묘하게 빠졌습니다. 저게 바로 또 당구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런 걸 그냥 운이 나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자, 반면에 이 쿠드롱 선수의 불운을 또 최성호 선수는 기회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자, 저 정도의 팀이면 사실 반사각이 좀 큰 경우에는 빠져나갈 수 있는 각도 확률도 좀 많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회전이 아주 많이 실려서 나가는 공이었기 때문에 빠지기도 네. 쉽지 않았던 그런 각도였는데 아슬아슬하게 득점이 되는군요. 네,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자. 21대 5. 얇게 맞으면서 내공이 좀 내려갔습니다만 그래도 7공은 있네요. 하얀 공을 일목적으로 비껴치는 공이 2-3에서 코너 쪽을 공략만 제대로 해준다면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공입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자, 이 우리 국내 당구 팬들에게 정말 짜릿함을 선사했던 최성원 선수. 자, 그 이후에 세계 랭킹 1위까지 그렇죠. 잠깐이지만 왕좌의 자리를 맛봤던 최성원 선수인데요. 자, 이목적구 붙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득점이 되는 거. 네. 네. 2연속 득점. 뭔가 한번 물꼬를 트는 좀 빅 이닝을 스스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이 되고 나면 다음 공이 좀 쉽게 풀려줘야 되는데 지금 뭐 갈수록 태산이네요. 그러네요. 다음 공 역시도 쉽지 않은 그런 대열을 보이고 있어요. 자, 하얀 공을 노려보고 있는데요. 하얀 공을 비껴치기를 하는 선택을 하고 있네요. 힘 조절을 하겠죠. 세계 신기록인데 네 명의 선수가 공동 기록을 갖고 있고요. 최성원 선수는 26점이죠. 작년 춘천 레저 경기 대회 전국 대회에서 26점을 쳤던 기록이 있습니다. 14대 0이 됐어요. 10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프레드릭 쿠드롱. 이 공도 직접 쓰리그션을 아주 손쉽게 득점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네. 상당히 일목적구의 컨트롤이 쉽지 않았던 공인데요. 멋지게 성공을 시켰네요. 빨간불을 일적으로 선택을 해서 네, 대회전, 대회전 자연스러운 각도로 자 조금 긴 각도인데요. 돌아나오면서도 짧지 않을까요? 네. 짧은
자, 10점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렇습니다. 14대 0. 35점 경기에서 14점을 지금 3이닝 만에 기록했다는 것은 초반 거의 지금 목적했던 스코어의 한 절반 정도는 간 것 같아요. 네. 최성훈 선수가 좀 부담스럽겠습니다. 자, 지금 포지션은 어떤가요? 자, 쉽지 않은 포지션인데요. 더블 쿠션을 시도를 하나요? 회전이 좀 많이 들어갔죠? 장단으로 이어지는 더블 쿠션인데요. 아, 강하게 자, 횡단샷으로 연결을 시키는군요. 네, 득점 됐습니다. 네, 첫 득점. 자, 더블 쿠션을 쳤을 경우에는 투 쿠션 전부터 내려가는 각도를 조금 읽어내야 되는데 그 각도가 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 직접 좀 강한 힘으로 횡단샷. 아, 멋지게 성공시켰어요. 14대 1. 자, 하얀 공 위치가 좀 좋지 않아요. 대회전을 쳐야 되는 그런 각도인데, 아, 완뱅크인가요? 아, 대회전이죠? 회전을 좀 뺀 상태로 대회전을 직접 공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네. 마이너스 회전 들어갔기 때문에 길게 뻗어나가죠. 자, 힘이 자, 내려오나요? 힘은 오, 괜찮아 보이죠? 네, 득점이 됐습니다. 됩니다. 네. 아, 지금 쉽지 않았는데 정상적인 회전으로는 짧게 쳐야 될 수 있었던 공인데 네. 아무리 짧다 하더라도 이 목적공인 하얀 공의 위치가 단쿠션에서 조금 1포인트 이상 빠져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약간 마이너스 회전을 주면서 길게 봤던 공. 마이너스 회전을 주면 아무래도 공이 역으로 회전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으로 좀 힘이 좀 뺏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가서 맞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얇은 두께로 뒤로 돌려치는 공. 네. 최성훈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코드롱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 뭐 지금 엄상필 선수와 이충복 선수의 경기 결과 상관없이 4강 진출이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력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네. 만약에 이 경기를 패하게 된다면 자, 그러면 이제 1승 1무 1패. 네, 엄상필 선수가 만약에 이충복 선수를 이긴다고 가정했을 때 2승이 동률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에버러지로 코드롱과 예. 엄상필 선수의 선수가. 경기력을 따져봐야 되는데 네. 현재까지의 평균 득점은 쿠드롱 선수가 0.3점 정도 앞서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장쿠션부터 맞아야 되는 공이 단쿠션 맞으면서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일목적구가 좀 가까워서 좀 부담을 느꼈나요? 얇은 두께를 선택하는 대신에 회전을 좀 많이 넣어서 길게 뽑아냈던 공인데요.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네. 자, 회전을 좀 많이 주고 아주 깊숙이 넣었던 공인데요. 거의 키스가 날 듯 하면서 내 공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키스 피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자, 횡단샷. 자, 쿠드롱 선수의 공격력을 말릴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초반 출발이 너무 좋아요. 네. 좋았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의 쿠드롱 선수가 최성훈 선수를 상대하는 것 같습니다. 16대 3이 됐어요. 왼쪽 회전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자, 끌어주는 공. 여기서 회전력. 네. 자, 이거 힘이 쿠션 맞으면 들어가죠. 네. 아, 지금 저렇게 이제 회전량이 많을 때 사실은 또 힘이 부족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쿠션을 맞으면 또 추진력이 더 생기죠. 네. 네. 자, 두꺼운 두께를 이용해서 눌러놨기 때문에 내 공의 속도는 좀 그렇죠? 느렸지만 회전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득점되는 모습. 이걸 밀어서 해결을 하네요. 자, 회전 또 출근합니다. 자, 이거는 아주 멋진데요. 네. 네.
아, 이거 쿠드롱 선수가 18대 3으로 앞서갑니다. 이런 결과를, 이런 경기를 또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었는데요. 자,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의 공 치는 모습을 보면, 자, 치고 나서 득점되는 모습을 보면, 아, 뭐 끄떡끄떡 자기도 모르게 수긍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한 수 배우는 거죠. 네, 득점 얇은 두께로. 19대 3. 최성훈 선수도 좀 당황스럽게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점수가 많이 벌어진 가운데 이제 브레이크 타임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4이닝 만에 전반전이 끝나는 상황인데요. 이번 대회는 그 대회 첫날 강동궁 선수와 조재우 선수의 경기가 이제 12이닝 만에 승부가 났었잖아요. 네. 자, 오늘로 지금 뭐 쿠드롱 선수가 그 기록에 도전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길게 뽑아주면서 네, 최대한 탄력을 주고 끝까지 집어넣어서 길게 뽑아내는 공. 20대 3, 6연속 득점. 자, 이번 공은 쉽지 않아요. 자,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길게 치는 공이 가능할 듯한데 자세가 나오질 않는 쉽지 않은 공입니다. 네. 자, 그래도 그 공밖에는 없어요. 회전을 오른쪽 회전을 많이 주고 얇은 두께로 치겠죠. 자, 그렇죠. 이 공도 오, 들어가네요. 되네요. 자, 지금 멋진 공을 자유자재로 쳐내고 있어요. 네, 자, 손을 바꿔서 아, 지금 오른손으로 그대로 이제 플레이를 네, 가져갔는데 그렇습니다. 자세가 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상황이었는데요. 자, 저런 공을 치는 요령은 쓰리 네. 쿠션을 노려보면 안 되고요. 정확한 왕 쿠션 지점을 노리고서 아 투 쿠션째 지점을 노리고서 거기에 따로 틀린다라는 생각으로만 가볍게 쳐주는 거죠. 자, 완뱅크 이것도 성공이 되나요? 아. 2015 LG U+컵 마스터스 대회 이틀째 예선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용철의 설명과 함께합니다. 자, A조는 이미 4강 진출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뭐 승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세계 랭킹 1위답게 브롬달 선수가 조 1위로 4강에 먼저 선착을 했군요. 네, 김재근 선수가 다니엘 산체스가 좀 브롬달을 꺾어주길 기다리면서 끝까지 결과를 지켜봤습니다만 이제 브롬달이 가장 먼저 4강 진출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제 엄상필 선수에게 이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가 덜미를 잡히면서 자, 이 쿠드롱 선수도 지금 4강 진출이 쉽지만 않아 보이는데요. 룩소르 세계 월드컵 우승 또 이 메델린 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에서의 우승, 월드컵에서 우승만 뭐 10차례를 경험을 한 그야말로 전 세계 이 3쿠션의 왕자를 오랫동안 또 지켜왔던 선수입니다. 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랭킹 1위로서의 대접을 네. 받던 선수인데 올 들어서 성적이 계속 좋지 않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세계 랭킹 지금 11위로 떨어져 있는 쿠드롱 선수인데 아마 조만간 다시 또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자, 올해 이 성적이 조금 부진한데요. 최성원 선수는 이 쿠드롱 선수를 또 상대로 경기도 이제 많이 가져봤습니다. 최성원 선수도 역시 지난 세계선수권이 서울에서 우승하고 난 이후에 사실 국제무대에서 저희들이 기대만큼 성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뭐 4대 천왕도 그렇고요. 네. 가장 최성원 선수하고 이 경기가 좀 까다롭다. 만나기 싫은 상대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경기 운영에 능하고 또 끈끈한 선수로 유명합니다. 네, 2014년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 그리고 2012년에 이 터키 안탈리아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최성훈 선수가 우승 못해본 대회가 있나요? 네, 거의 뭐 한두 번씩은 다 해봤고 네. 최성원 선수가 아지피 마스터스에서도 2011년도에 우승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계 선수권과 월드컵도 우승을 했지만 우승만 한 것이 아니고 1, 2, 3위를 한 번씩 다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해볼 만한 우승은 다 해봤고 앞으로 남은 숙제는 이제 월드컵을 한 번 더 우승하고 또 세계 탑랭커로서의 자리를 좀 굳혀가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지피 이 마스터스가 사실은 뭐 그 경기 운영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만 상당한 규모의 상금을 놓고 펼쳐지는 대회였습니다. 그 대회에서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는 우승 경험이 없고 또 최성훈 선수는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네로라는 국제적인 대회에서 한 번씩은 다 우승을 경험했던 최성훈 선수. 자, 오늘 쿠드롱을 상대로
4강 진출의 마지막 승부를 펼치겠습니다. 자, 아지피 대회가 2013년도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은 열리지 않고 있는데요. 네. 2013년도에 준우승을 쿠드롱 선수가 했습니다. 이때의 에버리지가 2.166. 상당히 높은 에버리지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렇죠. 뭐 세계 선수권 대회도 여러 차례 우승을 했었고 왕쿠시전 포크라인에도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서 가장 또 특이할 점은 쿠드롱 선수가 지금 월드컵 출전 횟수. 횟수가 네. 나오는군요. 세계선수권대회 또 출전 횟수. 네. 사실은 뭐 이렇게 세계선수권대회나 또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다는 것, 또 이제 시드를 받고 이제 꾸준히 출전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쿠드롱 선수가 세계 랭킹 11위로 현재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33번 출전해서 10번 우승했으니까 엄청난 우승 횟수인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이 기록은 UMB 월드컵만을 통산했고요. 네. 이 UMB 월드컵이 본격화되기 전에 BWA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월드컵까지 합한다면 사실 아직 그때의 기록들이 지금 기록화되어 있지 않아서 선수들의 기억을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4대 천왕을 만나서 당신 월드컵 몇 번 우승했냐 하면 브롬달 선수는 40번 가까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록에 나와 있는 거는 뭐 10회를 조금 넘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 숨겨진 기록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선수인데 이 쿠드롱 선수 지금 올해는 좀 성적이 좀 저조하다 하더라도 영원히 세계 4대 천왕 중에 한 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선수니까요. 최성원 선수 오늘 뭐 조금 힘겨운 싸움이 될 수는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이겨서 본선 진출을 기원하는 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쿠드롱과 최성원 선수가 만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만났던 것이 올 초인데요. 네. 이 대회는 전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 세계선수권자와 세계선수권 우승자와 또 월드컵 랭킹 1위였던 쿠드롱 선수와의 만남이었어요. 네. 이벤트 경기로 열렸던 대회였는데 해마다 연초에 바로 전년도 챔피언들끼리 두 명을 초청해서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자리를 만듭니다. 근데 대회 방식이 좀 남달랐어요. 7.4선승제로 네.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트 스코어 4-1로 쿠드롱 선수가 이기면서 슈퍼컵에서는 졌던 기억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전 가장 최근 맞대결은 2014년 2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월드컵 8강전인데 당시에는 최성원 선수가 44-43 결국 뭐 승부치기까지 가서 이제 승부가 결정이 됐었는데 최성원이 그렇습니다. 이긴 적이 있습니다. 4-3 승부치기로 네. 아주 접전 끝에 이겼던 그런 그렇죠? 기록이 있고요. 또 아지피에서도 2013년도, 2012년도 계속 만났습니다만 이때도 승패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3년 아지피 마스터스에서는 쿠드롱이 50-30으로 승리를 거뒀고 2012년은 최성원 선수가 또 50-3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경기는 그야말로 붙어봐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이전 기록들은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최성원 선수의 경기력이 완성되지 않았었을 때였으니까 그때 기록을 찾아보면 몇 번 만난 적이 있지만 최성원 선수가 다 패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2008년 수원 월드컵과 2011년 비엔나 월드컵에서는 모두 이제 쿠드롱이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는 어쨌거나 두 선수의 경기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뱅킹을 통해서 일단 초구 선택권을 가진 쿠드롱이 그대로 초구 공격을 가져가는군요. 네. 자, 어제부터 상당히 테이블 컨디션이 평상시 연습했던 것보다는 좀 길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에러를 겪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네. 뭐 계속 똑같은 말씀드립니다만 누가 먼저 그러한 테이블 상황을 적응을 하고 또 경기를 풀어나가느냐가 또 숙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중계 방송을 하면서 경우의 수 계산하는 게 저는 그 수학에 좀 약해서 참 이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주최 측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복잡한 상황들이 결국은 아주 팽팽하고 좋은 경기가 계속 이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우의 수가 또 복잡한 게 당구 경기에서는 승점이 같았을 경우에 평균 득점으로 승패를 가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옆 테이블에서 이 경기가 뭐 누가 이긴다면 이 경기는 누가 이기더라도 매디닝 안에 끝나야 된다라는 또 그런 복잡한 또 수식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따져보자면 상당히 지금 많이 조금 경기가 좀 더 진행돼봐야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자, 초반 분위기는 지금 연속 득점으로 쿠드롱 선수가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